제가 치아보험 판매하면서 이런 보험은 정말 최초입니다. 최초. 라이나 선생님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감액 없는 임플란트 보험이 새로 나왔어요. 치아보험이요. 어떤 상품이냐고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정말 치아보험 검색하면 제 썸네일이나 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치아보험 판매도 많이 하고요. 보험금 청구, 그 사후 관리까지 제가 원스톱으로 한 방에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또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이번 달 11월 2일부터 치아보험이 새로 나왔어요. 감액 없는 라이나 치아보험이요.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라이나 생명. 이렇게 되는데요. 라이나 생명에 치아보험이 감액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좀 아쉽지만 61세부터 75세까지만 가입이 돼요. 시니어 치아보험이에요. 네. 지금 기존에 치아보험 하면은 3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물론 20대 분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20대 분들은 거의 임플란트는 안 하고 크라운 쪽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30대에서 40대, 50대 분들이 임플란트, 브릿지 혹은 크라운 쪽을 많이 하셔서 30대에서 50대 분들이 고위층 분들이 전화를 많이 와요. 근데 우리 뭐 부모님, 우리 삼촌, 아니면 우리 뭐 오빠, 아니면 많은 분들이 뭐 60대 넘어가신 분들, 보험을 가입을 원하신 분들이 전화라면 임플란트죠. 보철 치료가 50만원밖에 달랑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65세 넘으신 분들은 이 치아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매우 비싸고요. 또한 보험료도 50만원 달랑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도 뭐 4만원, 5만원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하죠. 국가에서 두 번까지는 70%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할때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70만원 정도, 70%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달랑 3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 보험이나 치아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라이나 생명에서 이번 달에 11월 2일부터 최초로, 국내 최초로 시니어 치아보험이 나왔다는 거죠. 그 상품 구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은 일단은 감액 기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라이나 생명이든 다른 치아보험이든 뭐 2년 전에는 50%, 2년 이후엔 100% 이렇게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시니어 치아보험요, 뭐 감액 기간 2년 전에 50%, 2년 이후에 100% 이런 게 없고요. 가입 즉시 100%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가입 연령층이 61세서부터 75세, 연세 드신 분들 주 타겟층으로 나온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 상품은 첫 번째 임플란트 했을 때, 두 번째 임플란트 했을 때는 무조건 30만 원씩만 보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 상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두 번까지는 70%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라이나 생명 이 치아보험은 1회 30만 원, 임플란트 했을 때 2회 치료받았을 때 30만 원, 3회에서부터 100만 원씩 보장이 되는 거예요. 4회, 5회, 6회 무한대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요. 그래서 1회 아니면 2회까지만 임플란트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치아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 뭐 잔존 치근이나 아니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 상태에 뭐 풍치나 잇몸병으로 한두 개가 발치되면 나머지가 와르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을 위한 시니어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저도 저희 어머니 거 하나 가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좀 전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1회, 2회 임플란트 했을 때는 30만 원, 30만 원 정액 보상이고요. 3회째부터는 임플란트 했을 때는 100만 원, 4회 100만 원, 5회 100만 원 계속 무한대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 이 부분만 이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연간 3회예요. 예, 연간 3회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입자예요. 연세 드신 분이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때 30만 원씩 받으시고, 세 번째 때 100만 원 받고, 그러면은 1년 이내에 160만 원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그해 넘어가면, 다음 해때 임플란트 또 세번 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또 다음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2회 지나가면 무조건 정액 보상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우 괜찮죠? 보험료도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100만 원 임플란트 보철 치료 구성하는데 보험료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가입 설계, 진행, 그리고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질병 코드, 어떤 상해 코드가 있어야 임플란트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고 어떻게 하지만 보험금이 쉽게 나오는지 그 노하우 팁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좀 이따가 저녁 때 이제 상품 내용이나 설계서 직접 제가 이제 PT로 띄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